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할까? 이기적이고 식탐만 많은 이 고양이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헌신하지? 인간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X이다. 안녕하세요. 잠실원 동물의료센터 최현수 의사입니다. 이번에는 왜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본능이다. 고양이와 인간이 공존하게 된 과정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거실의 사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에비게일 카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이기적이고 식탐만 많은 이 고양이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헌신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고양이한테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귀여워서예요. 치명적으로 귀여워서. 고양이가 보면 사람 신생아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그란 얼굴, 통통한 볼, 그리고 큰 눈, 조그만한 코.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그냥 귀여운 것들로 뭉쳐져 있거든요. 한 동물학자도 이런 사람의 돌봐주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양이 체중이 보통 물론 많이 나간 애들도 있지만 3, 4kg인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체중마저도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이런 갓난아이의 체구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SNS를 보면 그냥 어디를 다 열어봐도 고양이가 노출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 피드가 강아지 피드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왜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양이를 올리는 걸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하고 왜 이렇게 고양이 고양이 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귀엽죠. 보고만 있어도 너무 막 좋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SNS에 올라오는 고양이의 그 귀여움을 내가 관찰하고 있는 거나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를 소파에서 보고 있는 거나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호락호락하게 나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얘와 나와의 거리감은 어느 정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SNS를 통해서 보는 이 고양이와의 거리감이나 우리 집에 있는 아이와의 거리감이나 사실은 좀 비슷한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이 고양이들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체 고양이는 사실 표정이 있기는 있는데 보통 때 표정은 약간 무표정하고 뚱하죠. 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고양이한테 어떤 식으로든 아 얘가 무슨 표정이지? 뭘 원하는 걸까? 내가 뭘 해줘야 될까? 뭔가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인간의 심리? 그런 것 때문에 고양이가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를 우리가 보통 강아지는 님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고양이님, 뭐 집사, 내가 이 고양이님께 간택됐네, 선택됐네 이런 표현들 굉장히 황송하옵니다에 가까운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고양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나를 때리고 기분이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고롱고롱거리면서 나한테 비비고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아!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니 나한테 이런 반응을 보였어 나는 선택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고양이가 나를 선택하고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게 고양이인 거죠. 그래서 길고양이 보통 냥줍이라고 하는데 길에서 이제 냥줍하신 분들이 이 고양이가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냥줍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직 선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고양이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반응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막 열광하고 중독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 고양이 얘기긴 한데
보통 고양이들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살갑게 저한테 붙어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내키는 순간 그것도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다운돼 있거나 지쳐 있거나 할 때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와서 골골거리면서 저한테 꾹꾹이를 한다든지 평소에는 안 그랬던 애가 갑자기 와서 뭐 얼굴이랑 내 손을 핥아준다든지 이럴 때 제가 좀 특별하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고양이는 밀당의 귀재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잘해주고 싶어하는 외모에 그리고 좀 소홀해 질러치면 또 와서 밀당하고 사람 마음을 확 끌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잘 하면서 사람이랑 같이 오랜 시간 지내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MZ세대. MZ세대가 고양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도 젊은 보호자분들이 고양이를 키우는 비율이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 분들 MZ세대라고 말하는 그 세대군은 일단은 귀찮은 걸 싫어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생각 뚜렷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런 성향이 강한데 고양이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애교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안 부리고 싶으면 안 부리고 내가 좋으면 다가오지만 네가 좋을 때 난 다가가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뭔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거? 그런 게 좀 사람들의 열망을 자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 아,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제일 큰 거는 제가 굉장히 소리에 취약하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일하지만 큰 소리, 소음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TV를 끄거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들은 사실 소음 차단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고양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엽잖아요. 보면은 그냥 보는 자체로 고멍? 고양이 멍 때리는 거? 고양이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멍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칭찬인 것 같습니다.